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체크를 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스쿠핑이라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라는 동작인데요. 자, 그 두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쿠핑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퍼 올리는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작과 그리고 슬라이드는 이제 과도하게 체중이 이렇게 나가면서 치는 동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쿠핑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공의 비거리나 탄도가 좀 개선이 많이 되는데요. 스윙하실 때 임팩트 순간에 내 클럽 헤드보다 손은 조금 더 앞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조금 더 멀리 공을 치실 수 있고 올바른 탄도를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윙하실 때 임팩트,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요, 손을 밀어놓고 임팩트 동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공을 땅 치고 끊어주는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클럽 헤드를 아예 닫아놓게 되면 공이 어디로 가죠? 공이 좌측으로 가겠죠. 그래서 손이 클럽 헤드랑 거의 비슷하게 있으면 무조건 좌측으로 가고, 손을 과도하게 왼쪽으로 밀어주면 손의 릴리즈 타이밍도 있긴 있지만 일단 핸드 퍼스트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클럽 헤드를, 저는 이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클럽 헤드를 닫아놓고 공을 약간 우측에 둔 다음에 손을 먼저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느낌을 바탕으로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슬라이드에 관련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벽을 세우지 못하고 임팩트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는데 여기서 힘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왼쪽이, 왼손이 내 왼 다리고 클럽 헤드라고 생각하실게요. 자, 여기서 하는데 왼 다리가 버텨주면은 어때요? 더 많은 힘이 발생하겠죠. 근데 왼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박수를 치게 되면은 힘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왼쪽 다리는 이 왼발 끝선상에 하나의 선 그리고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임팩트 때 버텨주는 연습, 여기서 버티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많은 파워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의 벽에 완전히 닿아서 회전이 되고 버티면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혹은 왼쪽에 갔다가 빠지거나 여기를 밀어내면은 이렇게 빠지는 동작은 스핀아웃이라 그러고, 과도하게 많이 가는 걸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의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관련 영상에 대해서 카드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